맥락과 이치대로라면 전범국가였던 일제를 일본은 분할했어야 되죠. 왜 일본은 분할되지 않고 우리 한반도가 분단되는 비극을 맞이했을까요? 이런 문제의 자체를 못 가져갔죠. 그런데 말입니다. 혹 일본의 분할을 합의했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우리 국민들은 그걸 안 배웠어요. 우리가 그렇게 다 배웠던 진짜 유명한 회담입니다. 카이로, 얄타, 포츠담, 모스크바 3상회의 미소공들이 나가죠. 연대기술을 막 적은 것 같습니다. 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 독일의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포츠담에서 일본의 사분화를 합의했었어요. 우리 포츠담 회담은 알아요. 그런데 포츠담에서 전범국가인 이 일제를 일본을 사분화 하자는 합의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명확히 없어요. 그 일본의 사분화 합의는 누가 깼을까? 미국이 깼습니다. 보겠습니다. 홋카이도 도쿠는 소련, 각국 안산의 미국, 시코쿠는 장개석의 중국, 그리고 교수 시코쿠는 영국. 이게 사실 7월 포스탄 회담에 일본 분할 아닙니다. 미국은 이 시기에 이미 일본은 반드시 자신을 다 먹고 한반도에 대한 38도 선을 이미 분할 선을 갖고 있었어요. 45년 7월에 포스탄 합의죠. 40년 7월 당시에 이 국방성의 존 E. 헐, 헐 선이라고 만들어 놓습니다. 그 38선은 기획되었어요. 약소국가의 국회는 강했다. 말은 되죠. 그런데 당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말입니다.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던 나라는 총 70여 개 국가가 넘어요. 그 중에 우리처럼 분단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기획이 됐어요. 누가 기획했을까? 일본이 기획했죠. 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독일 분단이 되자마자 당시 일본 총리는 천황에게 적극 건의합니다. 해전이 불가피해. 일본이 진다. 일본이 천황제를 지켜야 되고 일본의 분할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영국, 미국, 소련과 전쟁 중인 그들과 협상을 해야 된다. 물밀어서 어마어마하게 전쟁 중에 스탈린을 찾아가고 전쟁 중에 메가드, 아이젠하고 트루만 계속 만나고 엄청난 공작을 하고 그 결과물이 한반도의 분할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원래 38선, 39도선 이런 것들은 말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이미 일본, 영국, 미국에 의해서 많이 폐가되었던 선입니다. 1894년 청일전쟁 시기에 일본은 청나라에게 트릭, 기만으로, 기만 술책으로 우리 싸우지 말고 39도선을 갈라가지고 39도선 미국은 청나라가 가져가고 이남은 우리 일본이 가서 나누자고 했었어요. 우리는 물론 그런 역사 적은 적이 없어요. 1905년, 4년, 5년, 러일전쟁 당시에, 러일전쟁 당시에, 일본의 대러시아 전쟁 그 모든 전비의 90%를 어느 나라가 했을까요? 미국이 했어요. 러일전쟁 당시에, 영국은 일본에게 그런 제안을 하죠. 비밀을 해버렸습니다.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를 찬성합니다. 우리 영국은 조선에 관심 안 가져갑니다. 대신 우리 인도를 먹을 거니까 일본 눈에서 인도는 손대지 나는 가져가. 그리고 똑같은 1905년 카스카트 미랑이 되죠. 미국과 일본. 미국과 일본은 비밀협상을 맺어가지고 일본의 카스카트과 미국의 테프트 주권 내자. 미국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를 인정한다. 찬성한다. 우리 미국은 조선에 관심 안 가져가 있다. 대신 필리핀은 우리 미국이 가진다. 일본은 필리핀 때 나눠 가져가죠. 자, 이게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100년 전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있는 현재 진행일까요? 진행이요. 지금도 진행이죠.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국제정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경은 없어요. 전혀. 그때부터 38도, 39도서 이런 것들 다 봅니다. 일본이 갖고 있었던 셈이죠. 전 아프리카를 마음껏 선으로 다 표현했던 것처럼 이미 미국은 일본 38도선 제안을 받고
일본 시민, 일본의 변화를 막으면서 조선의 변화를 기획합니다. 그랬습니다. 얄타 독일 분화 결정, 6월 독일 분화 결정 시작, 포스담 합의. 그런데 7월 달에 이미 미국은 장비 헐슨 디스가 됐죠. 보겠습니다. 일본의 오시로 유쿠 교수입니다. 일본의 군부는 미국과 소련의 충돌 지점을 일본이 아닌 중국, 남수 조선으로 유도했다. 조선 38 도선이 일본군이 꼽았던 가장 유력한 하나였다. 7월 25일, 사설 7월 25일 작동의 헐, 저는 한반도 군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스담 회담을 해버렸죠. 자, 만주는 소련이 아깝기 때문에 포기한다. 미국 입국이 한다. 일본 목표는 한국에 무조건 오겠거든요, 미국. 사회는 원래 소련을 준다. 조선에서는 반드시 서울을 얻어요. 이게 정의 헐스. 우리는 역사 속에 있는 배울 게 없어요. 분단은 누가 되겠죠? 일본과 미국이. 일본과 미국이 진짜 나쁜 것들이죠. 우리는 뭐죠? 참 한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르잖아. 2023년 지금도 몰라. 이 역사. 사실 얄타회담 당시에 보면 중리는 패전 불변을 주장하면서 영미 진행 중 주장하면서 천황의 주비께서 출혈을 전한다. 옥세라트 이런 거. 이 역사. 이때부터 사실은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식민지분할 정책이죠. 식민지분할 정책이죠. 그 이유는 좀 똑같습니다. 무력으로 지배하느냐 아니냐 따라 그것만 다른 거죠. 그래서 일제가 빠져나간 자리에 미국이 일자리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것을 진짜 똑같이 분할을 분단체제를 만들었던 35년 식민지의 주구였던 일제의 주구입니다. 아까 보셨죠? 육군참모 총장들을 제가 쭉 한번 보셨습니다. 모든 전 분야에서 똑같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적상 경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유린해버렸죠. 그 분단에 저항했던 대부분의 독립군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통일 말도 못 당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죽였습니다. 이런 역사. 저항 분단에 맞겠다고 계속 그러니까 죽여버렸죠. 육군 보병소 양두위는 이승만 김창룡 저 이어지는 저 속에서 몇 번 암살하는 것 같고 아시다시피 안두희는 6개월 만에 2개국 특진을 했습니다. 2개국 특진을 했어요. 그게 분단 체제예요. 레온 선생님 제가 얘기했다가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홍콩공원에서 저렇게 아이들에게 마지막 저런 편지를 썼었습니다. 레온 선생은 그리고 너희는 아비 없으면 슬퍼하지 말아라. 24살 텐데. 장교수 인력이 됐죠. 중국의 백만 대문에서 못한 대로 조선한 중이 아닙니다. 아시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이 사건으로 중국의 국공 합작을 통해서 대중국의 일함을 맞서게 되죠. 자, 여기서.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중일전쟁의 일본군 전쟁 영웅입니다. 일본 전쟁 영웅 시라카와 시라카 살인군 폭사됐죠. 폭사. 아까 시라카와 기억나십니까? 백선이요. 백선이요. 일본명. 백선이요. 시라카 이러면 이 사람을 너무 존경해서 한 명 나머지 그 이름을 제가 생각합니다. 1920년 딱 백수, 천수를 누렸습니다. 2020년에 죽었어요. 국립대전병총원이 무출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는 끝나지 않았죠, 사실. 한 사람의 옛날에 백선의 백선자, 동생 백인의 백인자, 선인, 일전에 선인전을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게 보죠. 그 역사는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 그들에게 조국은 어느 것이 조국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분단체제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든 문단체제를 지켜야 됩니다. 일제 식민이 현재 진행해서 이 체제 계속 유지해야만 살아남는다고 보는 거예요. 아주 촘촘합니다.